안녕하십니까. 제주어 토크쇼 고랑 몰라 써봐사주 시즌2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영평 가시나무 연극쟁이 변종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순대겸엉 임서영입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 아나 장인정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온 류시하 아니면 존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에게 제주어를 늘 또 새롭게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전 제주교육대학교 명예교수 고재환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고재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저희가 이제 회를 거듭할수록 제주어를 정말 가까이 우리가 생활 속에서 왜 자주 쓰고 말을 해야 되는지 그런 의미들을 한 번씩 되새길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고 있는데 변종수 씨는 어떻습니까? 아이 그 점점 이 제주어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돼요. 제가 연극 처음 시작할 때는 표준어 예술이더란 말이에요. 근데 이 제주어를 막 고치는 작업을 했는데 이젠 제가 제주어 전문가가 돼가고 있어서 더 고민입니다. 우리 교수님한테 많이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장인정 아나운서도 그 처음 방송했을 때보다는 지금 제주어가 일상생활 속에서 더 많이 들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요. 진짜 무엇보다 이게 이렇게 제주어 토크쇼를 통해서 뭔가 배우다 보니까 훨씬 이게 귀가 트인다고 하죠. 진짜 갑자기 제주어가 나오면 이렇게 귀가 이따만해지 엄청 커지는 것 같아요. 잘 들려서 좀 더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귀. 좋습니다. 우리 쪼는 어떻습니까? 그냥 계속 꾸준히 조금씩 공부해 나가야 이것도 배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조금씩 다 맨날 접근하는 게 아주 좋은 것 닮습니다. 예. 네, 아유, 고김수가. 그래서 바로 한숨인 것 같아요, 준이. 고랑 몰라 써봐사주 이 시간을 네. 통해서 우리가 제주어가 점점 우리 곁에서 사라지고 잊혀지고 있는데 이 시간을 통해서 가까이서 조금 여러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네. 나눌 이야기의 주제가 뭔지를 제가 노래를 불러볼 테니까 한번 알아보자 보세요. 좋아요. 노래. 예.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부르겠습니다. 여기는 제주나돈데 한라산이라 명승지로다. 이게 하나고요. 다음일까요? 한라산 중허리에 시름이 근숙만수 서귀포 해녀가 바당에 든수 만수 둥그대 당실 둥그대 당 이렇게 나와야 되나요? 예 맞습니다. 후렴에 와 박수 한번. 와, 진짜 자, 이 노래 들으면서 딱 떠오르는 게 바로 앵콜 앵콜. 이야 역시 바로 한라산입니다. 자, 오늘은 그 한라산에 대한 한라산을 함께하면서 살아온 제주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우리 고재환 교수님 아까 그 변종수 씨 노래 부르는 거 들으면 어떤 것과? 막 옛날 듣던 그 감각이 막 되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자 그래서 한라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텐데 그 한라산을 제가 어릴 때는 저희 뭐 할머님이나 저희 이제 부모님들은 한라산 하지 않고에 한락산, 뭐 한루산, 뭐 영 말씀할 잘하신데 어떤 된 것과? 네, 원래 한라산은 한나산을 한라산이라고 발음하는 거거든요. 네. 지리산인데 지리산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한라에다가 기억만 더 붙여서 한락산이라고 쓰고 발음은 한락산. 한락산. 이렇게 불렀던 거죠. 아, 그럼 한루산 뭐 그것도 같은 의미로. 네, 그것도 뭐 얼마든지 사람에 따라서 그렇게 다양하게 불렀었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부모님들 세대에서는 한락산 네. 그리고 저희한테는 한라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 그 한라산을 부르는 이름들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옛 기록에 보면은 부악이라고 했어요. 부악은 뭐냐 말이에요. 부산이라고 할 때 그 부와 마찬가지로 내비 밑창처럼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해서 백록담 그 근처가 그래서 부악산이라고도 부악이라고도 했고 또 무두악
올라가 보면 백록담에는 밑에서 보면은 뾰족하게 보이지만은 가 보면은 물이 고여 있으니까 평평 그 내려앉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풍부리. 사실상 봉우리가 없는 것처럼 되어 있죠. 무두왕 또 진산 아주 크고 자아깔 앉아 있다고 해서 진산 뭐 등 여러 가지로 불렀죠. 근데 아까 전에 우리 변종수 씨께서 노래를 부르셨잖아요. 그럼 이렇게 한라산과 관련된 노래도 있고 혹시 뭐 다른 한라산과 관련된 뭐 속담이라던가 예로부터 쓰던 이런 말들이 있나요? 예, 한라산은 신성한 곳이어서 예. 가서 그 백록담에 가서 함부로 얘기를 하질 않아요. 왜냐면은 백록담이가 희지렁한 얘기의 땅 질러본다. 아이고. 어렵다. 신성한 곳이니까 함부로 네. 가서 잡스러운 얘기 한다거나 그랬다가는 안개가 갑자기 껴서 길을 잃어버린다 이거죠. 그만큼 신령스러운 곳이 백록담이고 한라산이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이제 백록담의 강 이제 장인정 아나운서 저 제가 아이고 야 뒷집에 아주망이 잘도 말도 하고 아이고 좀 초라니 복닥당 꿰시래 막 돌아댕겼죠. 이런 얘기를 하면 안개가 팍 껴보는 거구나. 무섭다. 예, 실은 실제 그래서는 아니겠죠. 높은 곳이기 때문에 기온이 변화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거지만은 그처럼 예쁜들은 산에는 신령이 깃든 곳이니까 가서 엄숙하고 조용히 지내다가 와야 된다. 이러한 교훈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예전에 제가 간 지를 잃어먹은 딱 죽을 고비까지 가나 수다기. 그렇죠. 근데 산이 겨울산을 가나 5분 사이에 앞에 1m 앞에 이신 사람도 안 보일 정도로 꽉꽉 꼈다. 한 햇빛 쨍쨍 났던 이걸 막 반복하는 거란 말이지. 지금이야. 등산도 표시를 해서 그제 뭐 끈앞풀도 매달아 놓고 길도 잘 해놓으니까 뭐 길러버릴 그런 일은 극히 없어요. 네. 벗어나지 않는 네. 한은. 그러나 예전에는 자기가 찾으면서 다녀야 할 정도도 되었거든요. 길이 나 있지 않으니까. 네. 공행은 한라산은 그 신선들이 사는 데는 그런 얘기도 이상하지 않았을까 옛날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는 삼신산이 있는데 예, 예. 금강산을 복례산. 예. 지리산을 방장산, 우리 제주 한라산을 영주산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영주산은 아주 신령스러운 곳이어서 심지어는 설문대 할망이 제주를 만들 적에 한라산을 만들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런 설로가 깃들어 있을 뿐 아니라 중국이 진시황이 예. 불로초를 캐기 위해서 서씨 일행을 보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와서 캐고 돌아갔는지 안 돌아갔는지 모르지만 서쪽으로 돌아갔다고 해서 정망폭포벽에 예. 서씨 과처라는 글을 새기고 갔다고 해서 그걸 찾으려고 해도 그걸 찾지 못하고 있는데 예. 바로 그 서귀포라는 이름이 그 서씨 과처에서 왔다고 하고 있죠. 아 그렇구나. 그만큼 그 영험하고 그 신비롭고 신령스러운 산이 한라산이라면은 제주 사람들 그 삶 속에도 아주 그런 부분들이 지켜지는 게 많아놨구나. 그렇죠. 세계적인 산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저는 혹시 한라산 가봤어요? 네. 근데 한 그 백록담까지 27번 정도 네? 갔는데 그 뭐라고 하죠? 불러쳐 한 번도 찾지는 못했어요. 어떻게요? 그리고 머리도 빠지고 이런 영대 스타일. 근데 신기한 게 동물 뭐 곤충 이런 것도 되게 예쁘게 그리고 지난번도 그 족제비? 족제비까지도 봤어요. 그거 족제비? 그 원래 그거 다람쥐 아니면 그 청설모인 줄 알았는데 근데 족제비였어요. 그러니까 한라산에는 그런 영산뿐만 아니라 식물이 무려 1800여 종이 서식하고 있어서 우리 한국에서 식물이 복으로도 알려져 있죠. 네. 아유 그러니까 그 좀 그 블루초를 찾으러 밤에 또 한번 가야가 찾아와 근데 그 전 세계의 그 여러 사람들한테 그 탈모로 고민하는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할 건데. 네네네. 알겠어요. 그만큼 이제 한라산은 사람들한테 그 영향을 주는 맞아요. 부분이 많았는데 옛날에 보면요, 그 한라산에 묘를 만들고에 한라산 중턱까지 제주 사람들은 올라가지 않을 수가에 지금은 좀 없는 일이지만. 네, 제가 직접 경험하고 본 거는 1950년대 중반 처음 한라산 등산을 했으니까 네. 그때 가보니까 지금 개미목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묘가
여러 군데 있었어요. 와. 그러니까 옛날에 풍수설에 의해서 명당이라고 하면은 어느 곳에든지 가서 묘를 썼거든요. 그리고 풍고까지 어떤 걸 올라가신 거예요? 그때는 상여를 메고 직접 관을 메고 상여에도 올라갔으니까 예쁜들은 예사롭게 얘기했어요. 그런 것은. 지금 생각해보면 예. 뭐 소지영은에 며칠 올라갔다 내려왔다 뭐 했대는 뭐예. 네, 그러니까 그런 데 가려고 하면은 아주 새벽에 일찍 떠나야죠. 네, 그대로 걸어도 제주시에서 한 서너 네 시간 빨리 걸어야 가나마나 하는 데인데 아주 밤중에 나서야 되죠. 그렇죠. 거기 또 거기에 그 저 방목이나 이런 것들 하면서 제주 사람의 그 삶의 터전이기도 해나잖아요. 그 한라산은.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한라산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 이름도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제주 사람들은 신령스럽게 여기면서 그 당시에도 그 한라산의 기운을 제주 사람들이 받아서 살아간다고 믿었습니다. 그만큼 소중한 제주의 보물 한라산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그 소중함을 다시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노래 잘도 좋아하시다게 연습은 많이 해온 것과 아니 그냥 즉흥에서 부르지만 연습을 얻고 뭘까 네. 자, 오늘도 여러분과 그 한라산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예, 한라산은 따로 그 한라산 백록담을 가지 않아도 제주도는 탑동 저기서부터 다 한라산이거든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한라산을 밟고 있습니다. 네. 한라산은 잘 보존해야 될 소중한 보물입니다. 역사, 자연, 문화가 있는 제주 삼 그 자체니까요. 자, 고랑몰라 서바사조 시즌2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